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개천절 대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교회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 확진된 종사자와 동선이 겹치는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 출입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은데요. 영업 재개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지난달 23일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며 밤 10시까지 유흥시설 영업이 허용된 이후 동선이 공개된 유흥주점은 4곳. 모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업소들로 이 가운데 한 곳은 지난 1일 종사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인 등으로 감염이 번지며 오늘도 한 명이 추가 확진돼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종사자들이 영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어제 7명에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신규 확진자는 5명. 모두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제주시 외국인 교회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오늘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학생 수 1,000명 이상 초등학교 등 과대학교도 구성원이 동의할 경우 전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 방역도 비상입니다. 주말인 그제 학생 1명이 확진된 제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어제도 같은 반 학생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학생 감염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단 사례가 그 확진자 수를 이렇게 늘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집단 감염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개천절 대체 연휴에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연휴 이후 외부 요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 태풍과 긴 가을 장마로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는 요즘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계속된 비 날씨에 심어놓은 마늘이 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종자까지 썩어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늘밭. 인부들이 마늘을 심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8월 말 일찌감치 파종을 마쳤지만 지난달 태풍으로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다시 파종에 나선 겁니다. 태풍 때문에 물에 잠겨가지고 종자가 썩어버렸죠. 농가가 대파해도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농가들의 심정이 애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넘게 늦었지만 그나마 파종할 수 있는 농가는 사정이 나은 편. 일부 농가들은 최근 계속된 비 날씨에 보관 중이던 종자가 모두 썩어버려 아예 다시 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물에 잠겼던 이 마늘밭은 발화된 싹으로 가득해야 하지만 제대로 피운 싹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력난에 인건비까지 치솟는 상황. 재파종에 나서는 농가들이 몰리면서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10만 원 나갔으면 옆집에는 11만 원 줬으면 다음에 내일은 우리 집 오면 옆집에 10만 원 줬으니까 우리도 11만 원 줬으니까 우리도 11만 원 주라. 그렇지 않으면 일 안 하겠다. 올해 제주 지역 마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8% 줄어든 19,000여 톤. 이달 늦어진 파종에 종자가 썩는 등 품질도 떨어지면서 내년 마늘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인력난 부족과 그다음에 재파종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비가 어렵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농협회에서도 다각적으로 농가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길었던 가을 장마에 마늘 농가들은 제대로 농사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제주 지방은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이틀째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애월 30.4도, 제주시 30.1, 성산 29.4, 서귀포 28.7, 고산 28도를 기록했고, 성산 지역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3도로 10월에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제주 지방은 모레까지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늦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전 세계 제주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21 세계 제주인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제주 출신 김용민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기조 강연에 나서는 디아스포라 포럼과 차세대 청년 제주인 세션, 그리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제주인들이 고향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등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가는 사전 등록한 30인으로 제한되며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보길도 보옥항에서 함께 수상 오토바이를 타던 30대 A씨가 실종됐다며 동호 회원들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반쯤 펜간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탈진한 상태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제 오후 2시쯤 제주 추다도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해남을 향해 출항했으며 A씨는 너울성 파도에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늦더위에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이 바람에 떠밀려 가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 2명이 바람에 떠밀려 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어린이들이 제주에 여행 온 자매로 건강에 이상이 없어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주에 신변보호 대상자용 스마트워치 40여 대를 추가 보급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 당시 신변보호 조치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위급 상황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워치 46대를 제주에 추가 보급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지난 2017년 138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